발전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몇 년 전에 고리 쪽에 원전을 하나 짓고 나서 미량의 송전탑 가지고 몇 년을 아주 갈등을 겪었죠. 그러고 나서 이제 전문가들, 정부가 나서 가지고 분산형 전원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금 우리의 전력 공급 시스템은 집중형 전원입니다. 고리에다가 원전을 다 몰아넣고 울진에다가 다 몰아넣고 석탄은 충청남도에다가 다 몰아넣고 이렇게 입지 조건이 괜찮은 곳에다가 발전소를 집중적으로 대규모로 지어놓고 거기서부터 대형 송전탑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.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노릇이죠. 근데 왜 이런 방법을 쓸까요?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. 한전의 자회사가 이게 숫자가 좀 낯설 텐데 우리나라가 117기가와트를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중에 81이 한전에서 생산을 하는 거고요. 원전 24기, 석탄 61기, LNG가 뭐 한 20여기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민간 발전소가 20기가와트, 이 한전의 한 4분의 1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 18개의 LNG 발전사가 있습니다. 발전 기업이 있고요. 왜 이렇게 거대 기업들이 발전소,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기는 지금 현재의 전기는 대략해서 한 20, 30개의 발전소에서 5천만 원을 위해서 다 뿌려주는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하느냐?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. 발전소를 조그만 거를 여러 개 짓는 것보다는 큰 거를 하나 지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크다 하는 경제적 의미가 있고요. 그거보다 더 중요한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게 위험과 오염 그리고 소비를 분리시키는 겁니다. 이거 잘못 들으시면 굉장히 불쾌하실 수 있는데 오염하고 위험은 한 곳에다 몰아놓자는 겁니다. 그리고 대도시,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전이나 이런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좀 깨끗한 전기를 쓰자는 겁니다. 되게 이 지역 격차를, 지역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이죠. 근데 이 경제, 규모의 경제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서울이나 부산에다가 오염을 발생시켜 놓으면은 피해자가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. 그거를 해소시키기 위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던 고리에다가 발전소를 짓고 그 당진에다가 석탄 발전소를 지었던 겁니다. 근데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커지니까 고리는 가만히 있는데 부산이 자꾸 커져가지고 고리 옆에까지 가가지고 이 부산 옆에다가 이렇게 원전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. 이게 참 좁은 국토에 살면서 생기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입니다.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이 규모의 경제도 추구해야지 되고 위험과 오염의 분리도 중요합니다. 그 위험을 같이 나눠 갖자 해가지고 모두가 다 죽는 것보다는 한 곳에다 몰아넣고 물론 그 근처에 사는 분들한테는 그 손해가 피해가 가는 거죠. 그걸 뭘로 보상하겠습니다. 경제적으로 보상을 하는 거죠. 경제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게 만족스러우냐 만족스럽지 않느냐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. 근데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오염을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더 현명한 방법이다 하는 게 전기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던 이유입니다. 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만든 거고 이거는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 있는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인간이 소비할 수 있도록 변환을 시킨 에너지 전달 매체라고 그럽니다. 이거를 다른 말로는 2차 에너지라고 부릅니다. 이 2차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그 장점은 오염과 위험하고 소비의 분리입니다. 이거를 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이 2차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. 이 2차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의 효율은 열역학이라는 과학법칙 때문에 20%, 30%밖에 안 됩니다.
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낭비가 발생을 해요. 그 낭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전기를 쓰겠다는 이유는 바로 이 위험과 오염 그리고 소비의 분리 때문입니다.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분리를 시키자 하는 게 전기가 확 이 일반화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분산형 전원이라는 걸 만들어요. 이제 서울에도 이 신재생 집단 에너지 사업자가 있고요. 이게 전국에 지금 30개사가 있는데 다 지금 그 헉헉거리고 있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이것만 가동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그 시골에 떨어져 있는 데는 주민이 많지 않아요.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. 근데 대도시의 인구 밀도는 지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죠.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 운전을 못 합니다. 지금 현재 이 지역 발전사라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 지역 주민들하고의 심각한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그 경제성을 갖추고 있지를 못하죠.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발전소가 이제 여기는 한 200개 정도, 150개, 200개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2만 개가 될 예정입니다. 2만 개의 발전사를 그 소비자들하고 연결을 시켜줘야지 돼요. 이 송전망을 현실적으로 구축하고 운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습니다. 지금 태양광 풍력을 여기저기다가 막 만들어 놓는데 그거를 지금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송전망에다가 연결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. 연결은 시켜 놓을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. 2만 명의 발전소 사장님을 한전이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. 그 우리는 지금 관리할 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. 태양광 시설을 대규모로 해서 사장님이 한 사람이면 관리가 가능한데 나도 조금 너도 조금 하는 상황에서는 전체 송전망을 구축하고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건너뛰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게 이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겁니다. 우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에너지 중에서 골라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.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죠. 장작을 쓰고 싶으면 쓰고, 숯불을 쓰고 싶으면 쓰고, 연탄을 쓰고 싶으면 쓰고, 골라서 쓸 수 있는, 입맛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,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에너지 중에 특히 이 원자력, 재생에너지, 신에너지, 그 다음에 전기, 2차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거대 자본이 필요한 공급 소비를 위해서 거대 자본이 필요한 그 연료들입니다. 이게 마구 얽혔기 때문에 이 에너지 믹스를 그 해결하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. 그냥 뭐가 친환경적이더라, 뭐가 더 깨끗하더라, 뭐가 더 싸더라 하는 단순 논리만 가지고는 이 퍼즐을 풀 수가 없는 정말 고차원적인 난해한 방정식을 풀어야지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. 어느 누구도 정부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. 이 에너지 믹스,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 관료 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. 석유 얘기할 적에는 석유만 얘기하고 원전 얘기할 적에는 원전만 얘기하고 이러지 다 공무원들이 따로따로예요. 석유 담당하는 공무원 따로, 원전 담당하는 공무원 따로, 석탄 화력 담당하는 공무원 따로 다 따릅니다.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절대로 술을 같이 안 먹어요. 이게 우리의 정책입니다. 이 에너지 믹스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에너지 믹스는 기술력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.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. 근데 우리 그 월드컵 하고 나서는 별에다가 그 꿈에다가 별만 붙이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좀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. 지금 수소 에너지 그러는데 그건 꿈이에요. 아직은 꿈입니다.
그걸 별을 붙이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안 하고 어느 기업에다가 그 홍보대사, 대통령의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홍보대사가 되면은 기술이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경제성을 그 환경성이 중요하니까 경제성은 무시해도 된다.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그림의 떡입니다. 이 안보성이라는 것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는 에너지 자원이 제로입니다. 전부 바깥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러시아, 그 독일이 러시아 가스를 가져가겠다고 그런다고 트럼프가 가갖고 그 메르켈 면전에서 넌 바보야. 러시아 놈들한테 묶여가지고 넌 이제 독일은 망할 거야. 이런 얘기를 폭탄처럼 쏟아부어도 메르켈이 말을 못하는 게 이 에너지입니다. 그런 로스케한테 그 가스를 북한을 통해서 가지고 오겠다. 이게 안보를 고려한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장극이만 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. 안전성,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 시간을 들여서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완전히 위험하다고 그럽니다. 장작도 위험합니다. 초가상관을 태웁니다. 그 파리를 태워먹었고 그 런던을 태워먹은 게 다 석탄하고 장작입니다. 근데 이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. 환경성도 너무 과도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친환경이라는 꼬리표만 붙이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에요.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. 에너지, 연료, 불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에서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. 인간을 위해서 쓰는데 다른 생물들한테는 아무 영향을 안 준다. 이건 꿈이죠. 이건 별을 붙일 수 없는 꿈입니다.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지 됩니다. 그 마찬가지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도 쓰지 말아야 됩니다. 이거 그 이 기업들이 엉터리 기업들이 만들어낸 환상이거든요. 여기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. 그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. 재생 가능하고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좋은데 현실은 이렇습니다. DJ 때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했어요. 그랬더니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의 혐오시설이 되었습니다. 태양광 풍력이. 왜 20년, 15년 전 사실인데 왜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.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태양광 풍력을 거부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마구 밀어붙이니까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. 그 원전 1기에 해당되는 전기를 생산하려면 태양광으로 축구장 1300개가 필요합니다. 면적이. 태양광 패널의 값이 싸진다고 아우성을 쳐요. 근데 태양광 패널의 값이 차지하는 태양광 시설에서 태양광 패널이 차지하는 비용은 한 20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사실은 우리나라 같이 그 고밀도의 그 국가에서는 땅값이 훨씬 더 중요하죠. 땅값이 그 거의 80%를 차지하는데 패널 값이 싸진다고 태양광 시설의 값이 싸지나요? 안 싸집니다. 이런 엉터리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. 그다음에 그 태양광 풍력을 사용하면은 자연에 영향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규모가 작을 때 얘기입니다. 규모가 작을 때는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거죠. 지금처럼 이렇게 키워놓으면은 그 태양에서 오는 빛이 그 땅바닥에 그 밑에 있는 식생, 그 밑에 있는 수생에 쏟아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생태계에 그 집중돼야 될 에너지를 인간이 전기줄로 끌어다가 우리 집에서 TV 보고 컴퓨터 게임하는 데 쓰는 겁니다. 그런데 자연에 피해가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우리가 그냥 컴퓨터 게임만 하고 텔레비전만 보면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공장을 돌려요.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친환경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되는 거짓말입니다. 이 태양광이 얼마나 비싼가는 지금 정부 계획은 앞으로 지금 10여 년 사이에 110조 원을 투자해서
50기가와트 정도,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. 이게 과장이 아닌 게요. 지난번에 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단지가 4기가와트, 이거의 10분의 1입니다.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0조입니다. 이만큼을 생산하는 원전을 지으려면은 한 이거의 절반 정도, 50조 정도만 있으면은 이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. 차이는, 극단적인 차이는 뭔가, 태양광은 그렇게 110조로 쏟아붓고 20년이 지나면 다시 110조로 쏟아부어야 돼요. 20년이 지나면 또 110조를 쏟아부어야 됩니다. 이건 후손을 위한 대책이 아니죠. 110조를 계속 쏟아붓게 만드는 거, 20년, 수명이 20년밖에 안 됩니다. 지금 원전은 지금 짓는 게 최소 40년에서 60년입니다. 수명이. 50조만 투자를 하면은 60년 내지 100년을 쓸 수 있는 시설을 두 배를 들여가지고 20년밖에 못 쓰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. 그것뿐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를 운전하는데 그 한 80조 정도의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. 이게 그 태양광 풍력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노후 대책입니다. 이거보다 좋은 연금이 없어요. 이거 듣지 마시고 빨리 가서 그 태양광에 투자를 하십시오. 돈도 필요 없습니다. 한전에 아까 저 우리 사무총장님이 그 저 서울대 병원의 그 끈을 말씀을 하셨는데 한전의 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. 한전에 청소하시는 분이라도 좀 찾으십시오. 그래서 태양광 사업권을 받으면 앞으로 20년을 그 자손 대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상당히 오랫동안 그 생활이 보장됩니다. 그 부담을 제가 그 세금으로 전기요금으로 내야지 돼요. 왜 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ESS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태양광 패널은 하루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.6시간을 가동을 합니다. 나머지 20시간은 가동이 안 돼요.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 한양대학교 그 무슨 재료공학과에 있던 그 백운규라고 하는 장관이 아, 그거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다.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다 넣으면 된다. 그래가지고 갖다 넣었어요. 그랬더니 작년에만 그 중에서 100여 곳을 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 20곳이 불에 타버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한 군데도 운전을 못하고 있어요. 이 ESS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있는 배터리를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잔뜩 집어넣는 겁니다. 이거는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시설이에요. 거기다가 충전을 할 적에 배터리, 저 휴대폰 뜨거워지시죠. 뜨거워지는 게 다 열 손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휴대폰을 쓰면 또 열 손실이 생겨요.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3시간밖에 못 돌리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ESS에다가 넣느라고 버리고 빼느라고 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 그 태양광 시설은 진짜 비싼 시설이 되는 거죠. 참고로 MB는 22조를 4대강에다 쏟아붓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. 110조를 쏟아부은 사람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전국을 제가 많이는 안 가봤는데 가보면은 전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. 끈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. 정권 차원에서, 정부 차원에서.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,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어떤 방법으로 그 골라서 그런 특혜를 주겠다 하는 법이 있어야죠. 근데 법이 없습니다. 누군가를 잘 알면은 새만금을 통째로 가져가고요. 누군가를 다 잘 알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태양광이 전부 내 거예요.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죠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관리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. 태양광은.